자, 네이버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네이버는 일단은 매출 구조를 잠깐 보셔야 되는데, 전에 제가 일전에 한번 네이버가 광고 수익이 거의 60%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 재무제표를 봐라. 이게 60%가 안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여기에 이제 광고라는 것은 이 매출 구조잖아요. 광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광고를 붙이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종의 광고, 그냥 실질적인 광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본다면 9%밖에 차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밑에 글을 잘 보셔야 돼요. 비즈니스 플랫폼, IT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일단은 누군가를 이제 모아놓고 거기에서 뭔가에 대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플랫폼을 잘 보시면, 광고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것은 직접 판매는 광고주나 파트너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영업을 한다. 이것이 바로 광고가 될수 있겠죠. 광고 한개 하십시오. 광고 한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온라인 판매, 광고 또는 파트너사 온라인상에 직접 상품을 구매 및 관리를 한다. 자, 이런 것도 광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 대행사에 대한 판매를 봐야 됩니다. 자, 외부 대행사를 통한 텔레마케팅 및 직접 판매. 요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최근에 보면,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 검색어가 뜨는 걸 보면,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딱 지금 또 있잖아요. 그죠?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자, 오늘 보기 좋게 지금 딱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45분인데요. 여기 딱 보세요.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문준용 씨는 뭐 무슨 어제 발언으로 뭐 이슈가 된것 같고, LG 건조기도, 네, LG 건조기, 먼지 곤란에 뭐 무상 수리, 그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올리브영 올영 세일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거 1등입니다, 이게. 올리브영 올영 세일.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없어요, 요새. 할인 많이 한다, 뭐 이런 뉴스예요. 최근에 뭐 계속 이제 마케팅들은 뭐 무신사 뭐 세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얘네들이 이런 올리브영 올영 세일에 상당한 관심이 지금 가져지는 시기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일종의 플랫폼에 대한 영업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봐줘야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 다음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거는 뭐 이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올리브영 올영 세일이 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분에서의 검색어가 아니라는 내용이 확률이 높죠. 그렇게 감안한다면 지금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 IT 플랫폼에 대해서 영업 이런 광고도 마찬가지로 올리브영 올영 세일이 비즈니스 플랫폼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광고 검색어에 대한 광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여기 뜨는 광고들로 얘네들이 이제 돈 벌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 봐야 되거든요. 영업을 엄청 하는 게, 요 광고도 다 돈이고 이 광고도 돈이죠. 그리고 지금 이 검색어까지도 돈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밑에서 넣은 라인에 대한 플랫폼, 라인에 대한 실적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주가 빠졌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영업을 상당 부분 진행하는 것이 매일매일 보입니다. 매일매일 그런 검색어들이 있잖아요. 무슨 할인한다, 무슨 초특급 할인,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떠요. 얘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지금 현재 반영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기업에 대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부분인데, 자, 왜 얘네들이 이렇게 영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라인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죠. 광고가 예전에는 카카오 쪽에 많이, 이 플랫폼에 대한 형성도 예전에 인터넷만을 했을 때는 네이버가 월등하게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70%가 넘었어요.
다음이랑 두 가지 비교했을 때. 지금은 다음이 카카오가 흡수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카카오는 모바일의 강점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플랫폼 자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카카오에 대한 플랫폼으로 대리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플랫폼을 여러 가지 장착을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라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그런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런 포털 사이트에 대한 광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네이버가 꾸준한 캐시카우 시장을 형성해 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고뿐만이 아니라 검색어에 대한 장사도 지금은 하고 있는 과정으로 추정해 볼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주가 자체가 지금 보면 상당 부분 뭐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올라 이렇게 오르는 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추세적 상승이라 했죠. 추세적 상승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추세 추정이 들어갔다 봐야 돼요. 여기 고가 권역에서 우리가 조금 분석을 좀더 해본다면 막혀 있는 곳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가격대 지금 막혀 있어요. 세력에 대한 이탈 자체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이익신의 일정 부분은 나타났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구간 자체는 원 2, 3. 자, 헤드앤숄더 패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이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두 번, 세번 찍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파동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자, 크게 놓고 볼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다이렉트로 한번 빠졌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빠졌을 때 여기에 대한 반등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 나올 수 있는 반등이었나? 그걸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가격이 186880. 밑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게 133609. 166530 15400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반등이 일정 부분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또 봐야 되죠.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15463이 104000 12334 123 135239. 자, 어때요? 정확하게 여기까지 또 터치를 하고 빠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요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빠졌다 강하게 돌파를 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거든요. 이게 지금 파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엔 이 파동 자체가 다시 한번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 이 고가 권역이 얼마예요? 지금 15만 3천 원이죠. 이 15만 3천 원대를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면 그 위에 얼마였어요? 16만 4천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한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과정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지금 이런 그림 자체는 그려주고 있는데, 여기에서에 대한 돌파는 지금 현재로 나오기 어렵다. 네이버는 또 다른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공격적인 영업 마케팅을 좀 쓰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의 이런 실적으로는 돌파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봐요. 지금 하단에서 거래가 조금 나오거든요. 고가 권역에 대한 거래보다는 하단에서 거래가 조금 나왔다 물타기가 조금 들어갔던 상황이라 봐야 돼요. 지금 다시 한번 올려주는데 여기서 급하게 따라잡는 건 상당히 힘든 과정이고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15만 5천 원 이런 자리는 상당한 지지 권역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 박스권 하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공격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런 부분까지 기억을 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